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뉴스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침 9시 정도 해서요, 1시간 정도 뒤에 이 정치 풍자 토크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에 임세은 소장이 하던 상을 드립니다를 배우 남태우 씨, 잘 아시죠 여러분? 남태우 씨가 합류해서 같이 남태우 임세은의 상을 드립니다. 네. 그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냥 풍자 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상을 통해 왔고, 현재의 세태 정치 풍자 쇼입니다. 정치 풍자 토크.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김봉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저희들 일주일 동안 나타났던 여론조사를 단순하게 보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좀 더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민심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빈의 뉴스 클래스에서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 코멘트 뉴스 한 서너 가지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이 한미일 해군 동해상에서 오늘 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라는데요. 자,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시화된다.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우리 독도 150km 지역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참, 윤석열 정권,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 갈 때, 미국의 CNN인가요? 인터뷰할 때.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한데, 그럼 한국이 중국의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말이죠, 한국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대만에 파견된다면 우리가 기지가 되는 거죠. 발진 기지가. 엄청난 위험과 전쟁 공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인데. 근데 이 바로 오늘 일본군이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핵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지금 어제까지인가요? 오늘까지인가 하여튼 한미 군사연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도 이건 우리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될 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결국 일갈했어요. 여당 이제 국민 개돼지 취급하지만 코미디 중단하라 그랬어요. 누가 봐도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라고 우리가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 개돼지 취급하지 말래요. 차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 못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과 여당이랬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 온 국민을 청력 테스트하고 있다. 이 먹고 살기 힘든데 기가 막힌 상황이다.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김봉신 여론조사에서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대통령 사과 문제, 또 외교 참사 문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됐습니다. 어제 재석 170인 중에서 찬성이 168, 반대 하나, 기권 하나입니다. 이게 1987년 이후에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3차례 있었는데요. 상당히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왜? 국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직 한 사람,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인가요? 농림축산수산부 장관, 박근혜 때. 이 사람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탄핵당했죠, 박근혜. 1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경고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죠? 아마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봤을 때는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와 완전히 대립하게 되고요. 여야 대립은 극대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참에 상당히 그냥 가만 앉아있지 않고 정치적인 자기 입장들을 피력하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나온 해명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대통령실의 김대기 실장이 전했어요. 하도 국민들이 얘기하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건 좋아요. 기억나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은. 그런데 잘 기억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조사해요? 자막 조작했다고? 또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가짜뉴스라고 얘기합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잘 기억나지 않는데 또 바이든은 자기가 얘기 안 했대요. 어떻게 잘 기억나지 않는데 바이든은 얘기 안 한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시리즈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윤석열 대통령 풍자의 컨텐츠와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아주 1등입니다, 1등. 저희들은 이제 남태우 임세현 씨의 정치 풍자 토크 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9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풍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요. 외국에서는 55일, 여러분 모닝 컨설트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모닝 컨설트. 윤석열 지지율이 19%인데요. 22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계속 꼴찌만 했어요. 55일입니다. 55일 연속 세계 주요 정상, 22개 나라 중에서 꼴찌예요, 꼴찌. 이걸 바로 쪽팔린다 그러는 겁니다. 한국 리서치, 윤석열, 여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역할 긍정, 대통령이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이 20% 나왔습니다. 부정은 72%. 대구 경북에서도요, 긍정은 30, 부정은 63. 보수층에서도 부정은 51, 긍정은 44. 이게 9월 16일부터 19일까지요. 전국 남녀 1,000명을 웹조사를 한 건데요. 오늘 이제 갤럽에서 아침 10시에 발표가 됩니다. 자, 20% 이제 턱걸이 했어요. 모닝 컨설트는 이미 19% 한 지 꽤 됐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우기고 어기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MBC한테 책임지우고 고발하고 찾아가고 항의하고, 예. 이렇게 하면은 20%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예견합니다. 오늘 코멘트 뉴스 이 정도 사고요.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와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의 뉴스 클래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